우리 아주 수사본부 오랜만에 재개장이네요. 예? 근데 오늘 얼굴 처음 본 분들도 계시죠? 제가 간단히 소개 좀 해드릴게요. 이쪽은 김 이사님.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 집에 잠깐 기어오고 계시고요.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죠. 혹시 버뮤다 삼각지 미스테리에 대해서도 아세요? 미스테리? 거대한 메탄가스 발생으로 기포가 형성되니까 그 기포로 인한 자연현상일 뿐이다. 난 거기에 한 표. 역시 모르는 게 없으셔. 다섯 쪽은 이번에 아주 시원하게 자천이 예정된 서평지청 안유준 검사. 검찰의 배신자 처단에는 마피아만큼 무서운 조직이에요. 다음 주 발령이라 이번 주 안에 전부 결판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이중 스파이 전문이신 우리. 그 소리 좀 그만해요. 까칠하시죠? 보시다시피. 그리고 우리 한성욱 씨는 다들 잘 아실 거고. 일단 진짜 강민아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님이 넘겨주신 녹음기랑 강민아가 보내준 여러 가지 비리들을 이용해서 한성애를 궁지로 몰아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기자회견하는 건 어떨까? 아저씨가요? 아니 그 도청 녹음기 자체를 어디에 제출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래도 공개된 장소에서 오픈하는 게 좋을 텐데 아 내가 법무팀장 시절에 알게 된 한주 비리도 있으니까. 오 그러면 뭐 그런 건가?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. 취임식장이나 대권 도전 발표 현장 막 그런 데서. 오.